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눈이 번쩍 귀가 활짝 열릴 만한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제가 명의만 있었다라고 하면 당장 살 것 같은 재개발 지역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미 부동산 컨설팅 투자 가이드 김기원 과장입니다. 제가 맨 처음 운을 떼긴 뗐는데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딘가요? 바로 장인뉴타운입니다. 장인뉴타운은 성북구 장위동에 있어요. 구역별 현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어 올린 것도 있다 보니까 기본 사항들을 또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재개발도 있고 그리고 소송 끝에 승소한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 2, 4대체 공공재개발, 5, 6대체 공공재개발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디냐? 장위 14구역과 15구역을 정말 너무 빠르게 주목해야 된다. 장위 14구역은 주민투표 결과 재추진으로 결정이 됐었죠? 예. 그게 한 언제쯤이었었죠? 2019년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다시 막 조합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황은 한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조합원분들이 열심히 한번 빨리 좀 진행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위 15구역도 히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었죠? 15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 달에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구역이 다시 살아났고요. 최근에는 동의서를 다 준거가 끝나서 11월 9일에 조합 설립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투자를 하자. 왜냐? 아무리 구역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75% 동의를 받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근데 장위 15구역은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와 소송 끝에 구역이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러고서 이번에 75% 동의율을 받아서 이제 조합 설립 창립 총회에도 곧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위치를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14구역이 저렴했었던 이유가 명확하죠. 뒤쪽에서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고요. 앞쪽에서는 지금 메이저 구역들 4, 6, 10구역 진행되고 있죠. 근데 14구역은 이렇게 있긴 한데 주변이 해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14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주변이 다 빌라판이잖아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위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는 5, 6대체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2, 4대체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 장위 15구역이 소송 끝에 승소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주변이 빌라촌이 아니라 다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겠네? 지금 14구역에 대한 입지적인 여건들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장인 14구역과 15구역 투자하려면 한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지금 현재는 5억 선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일전에도 뭐 상계뉴타운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재개발 지역 하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계뉴타운의 투자 금액대가 무허 건축물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빌라를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5억 5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상계보다 장이가 더 싸. 지금 장인뉴타운이 정말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장 15구역부터 조합설립 총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소문 빠르죠. 금방 이제 가격대가 억 단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메이저 구역이 4, 6, 10구역이잖아요. 여기 가격대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최소 8억 5천에서 10억 선이면 투자가 가능하세요. 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좋은 거 다 알고 관리처분 인가도 나가지고 속도도 빠르게 가지만 8억 중반에서 10억까지도 필요하다. 하지만 장이 14구역, 15구역에 소액으로도 성북구 장위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얼마 투자해서 얼마의 기대 수익이 나오는지 안전마진 한번 계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장이 14구역 매매 금액은 한 얼마 정도인가요? 가장 소액으로는 6억 중반부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1억 5천 정도 있던 얘기인가요? 네,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아직 5억으로 된다. 지금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안 났으니까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6억 5천짜리 빌라의 공동주택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1억 중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뭐 장이 6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빌라들 감정가 한 어느 정도로 떴죠?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한 2억 정도다라고 보았었을 때 프리미엄은 4억 5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이 6구역 뭐 한 30평대 조합 분양가는 얼마로 떴나요? 현재 5억의 분양가가 떴습니다. 그런 30평대 조합 분양가가 5억이다. 감정가격이 2억 잡았을 때 분담금 한 3억 정도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매가를 보았었을 때 조합 분양가 5억, 프리미엄 4.5억, 총매가는 9억 5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이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30평대 장이 14구역을 9억 5천에 잡았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를 기대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완공되면 17억은 된다. 일단 안전마진은 17억이라고 가정하면 7억 5천을 벌 수 있다. 여러분들 안전마진 봤었을 때 투자 금액보다도 안전마진이 훨씬 높은 지역들 찾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장이 14구역이 정말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이동이 17억, 그것도 14구역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장이동이 지금 저평가돼 있어 보이는 거는 이미 입주한 장인뉴타운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실거래가 뭐 13억이래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전마진이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장이의 대장은 4구역, 6구역, 19구역인데 여기 역세권 신축 대단지가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 어떤가요? 주변에 막 빌라들이 있고 막 공사하고 이주 철거하고 있고 이러니까 주거 환경이 지금 낙후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이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바로 어디냐? 우리가 성북구 기름뉴타운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뉴타운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라든지 롯데캐슬 클라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도 막 16억을 넘겼고요. 얘네들 지금 호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18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기름뉴타운이 더 비쌀 테니까 우리가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름뉴타운보다는 조금 아래로 볼 순 있어도 대단지들 입주하고 장이동의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대장 아파트들도 우리가 18억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장이 14구역도 17억 보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장인뉴타운 자체가 사실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인뉴타운 무시할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시청자분들에게 장인뉴타운의 매력 포인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장인 15구역이 조합 설립 총회가 진행되면서 가격 변동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이동의 해제된 구역들도 다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장인뉴타운이 굉장히 많이 변모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장인뉴타운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인뉴타운 14구역, 15구역 정말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장인뉴타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구역과 재개발 지역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김규범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